아마 볼거리도 많고 여러 가지 감동 코드가 많은 영화라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개봉하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작년 추운 겨울날 시작해서 더운 여름날 시작해서 올 추운 겨울날 끝났습니다. 우리 배우님들도 너무 많이 고생 많으셨고 함께한 스태프분들도 정말 고생해서 찍은 작품입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신?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가족분들과 여러분들이 가서 극장에서 즐기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저희 모든 스텝 배우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오대환 씨가 말한 것처럼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작하다가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이러다 끝났는데요.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사랑 받았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씨. 네, 제가 악역이면 잘 되더라고요. 네. 많이 보러 와주시고. 진짜 그렇네요. 네, 추석 때 그러니까 뭐 다른 모르겠어요. 저희 영화는 약간 볼거리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또 배우들의 연기력도 있으니까 추석 때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성 씨. 네, 추석에 가족들과 모이는 자리 또 고구려 역사와 함께 한다면 더욱더 뜻깊은 또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19일날 개봉하니까 네, 그때까지 그래도 열심히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주혁 씨. 네, 저희가 모두가 이제 정말 더운 여름, 추운 겨울 동안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그만큼 또 많은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석에 가족분들과 함께 영화관에 찾아오셔서 재미난 영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성훈 씨. 네, 일단 소재가 많이 통쾌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영화고요. 그래서 더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볼거리들 얘기를 했는데 그 볼거리들을 위해서 좀 꼼꼼하게 많이 준비들을 하셨어요. 촬영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그래서 좀 더 높은 퀄리티로 즐기실 수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태구 씨.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이 현장에서 그 열정적인 뜨거운 에너지가 보시는 분들한테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량 씨. 네, 많은 선배님들과 많은 스태프분들과 열심히 촬영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그 한국 액션 영화 중에서 가장 액션씬이 분량이 많은 영화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되게 힘들고 또 힘든 만큼 통쾌한 영화가 나온 것 같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